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보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세차 실험 컨텐츠 시간이 왔습니다. 어디서 이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직접 다 올리고 그 데이터를 제가 보는데. 네네네. 그렇다는 소문들이 지금 자꾸 들려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한테 막 디지털 메시지도 자꾸 오고. 막. 인스타그램 그 DM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뭔 얘기 하는 거겠어요? 아, 예,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실험 컨텐츠는 여기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해주신 실험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차량 도장면에 네. 식용유와 버터를 발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그 주제로 한번 식용유와 버터를 발라보면서 네. 왁스 코팅 젤을 잘 바르면은 또 좋은 왁스를 바르면은 이제 식용유 발라놓은 것 같다. 오, 그런 느낌이다 하는 그걸 그리고 또 발림성이 좋은 왁스를 바를 때 와 그냥 기름 바르는 것 같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런 이유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살면서 기름을 쓰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걸 아는 거야. 이거 기름 바르는 느낌이야. 그렇지, 그렇지.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야. 본능적으로. 일단은 이 콩기름 먼저 발라볼 건데, 이게 워낙 고농축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지, 기름을 이렇게 짜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기름? 그러니까 짜서 만드는 거예요. 뭐 씨라던가 콩을 짜서. 그렇지. 짜서 그러니까 압축하고. 아, 그래? 고농축 제품이란 말이지. 어허. 그렇지. 우리 고농축 제품 유리막 코팅제 어떻게 바르죠? 스웨이드로 바르잖아요. 스웨이드. 아 베이스 코팅제로. 네. 그래서 스웨이드로 바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뭐 생각을 하긴 했구만 진짜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가 하는 대로 그냥 부정만 하세요 당신들. 그렇게만 하면 돼. 아, 알겠습니다. 지금 도장면 탈취가 전부 다 끝난 거죠? 예, 세차 전부 다 끝났고 탈취까지 한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 아, 타워도 안 보였다. 아, 저 시팡 진짜. 아, 뭐라고? 아, 시팡. 시팡은 이제 태국어로 태국어. 빨강을 아, 빨강을 원한다. 빨강을 진짜로? 아. 네. 진짜? 네, 시팡은 이제 빨강이라는 뜻이 진짜 줄 알라. 진짜요, 뭐.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시팡 빨강. 어. 아, 시팡. 는 파랑. 진짜야? 아, 진짜로? 근데, 아, 진짜로? 거짓말이 네. 아니라? 아, 진짜라니까. 구독자분님들 앞에서 맹세코 정말. 네, 네 진짜로 맹세합니다. 오, 진짜? 시댕. 시팡. 시팡 형 이거 쓸 거야? 시팡색? 어, 그치. 시팡색 쓸 거야? 시팡색? 그치. 시팡. 시팡. 알았어, 그럼 형 시팡색 해? 기분 나쁘구나. 본인이 알려줬는데. 네, 그러니까요. 잘 습득을 하네요. 아, 시팡. 빨강색 쪽은 일단 스웨이드로 작업을 할 건데 예? 네, 스웨이드, 아 유리박 스웨이드를? 네, 스웨이드에 바로 아 진짜 유리박 스웨이드를 가져왔네요. 아 진짜 제 오오오오 기존 유리막이랑 좀 다르네. 자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반 나눠가지고 아 진짜 오 살짝 뻑뻑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고농축이라 그런가요? 네. 아, 이게 알고 계신 거죠, 선생님은? 그럼요, 그럼요. 저희도 아. 다 알고 있죠, 형님이. 아무리 봐도 이게 끈적해서 밀리는 느낌 나는데.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럼 이거 바르고, 뭐, 경화 시간 얼마나 두고 닦아요? 경화 시간이요? 뭐, 식용유기 때문에 따로 경화 시간은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발라놓고 바로 닦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실험이 목적이 아니고, 내 차를. 조지기 위한 게 목적 아니야? 아니지. 그런 이유가 아니죠. 이게 근데 발라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얗게 뜨네요 유리막처럼. 그렇지. 맞죠? 진짜 하얗게 이렇게 떠요. 봐봐요. 아 그렇다. 근데 이게 그거 아닐까? 우리 프라이팬에 계란말이 해먹고다 냅두면 그렇게 아 추워서 하얗게 뜨는 거. 그러면은 그때 이제 버핑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하얗게 뜬다는 게 무슨 말을 뜻하겠어요? 경화가? 된다, 붕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도장면과 결합이 되고 있다. 그렇죠. 도장면 위에 안착해서 결합이 된다. 야, 그래도 지금 진짜 그럴싸하긴 한데. 그쵸. 나중에 어떻게 지워요? 지워지긴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탈취제로 여러 번 감독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는 이것만 찾아가면 되잖아. 우리는 이게 궁금증만 풀어주는 거지. 그치. 뭐. 사후 관리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아시겠죠, 감독님? 와, 완전 슬리컨 오즈.
아, 그러면 그냥 손으로 만졌을 때는 이 뜨거리긴 한데 이 스웨이드로 바를 때는 좀 퍽퍽한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예예. 예. 하지만 지금 이 왁스를 이 식용유를 발라놨을 때는 눈에 잘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식용을 해도 전혀 실수할 일이 없다. 그렇지. 유리막 같은 거를? 경우에는 초보자들 실수 많이 하시죠. 그렇지. 근데 맨날 내가 하는 소리잖아. 초보자분들이 따라하셔도 쉽지 않거든. 무슨 식용유를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안 발렸고 발렸고가 보일 뿐더러 이제 버핑을 할 때 놓치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아, 예뻐. 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틀린 말은 썩 아닌데, 이게. 자, 걷어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걷어내볼게요. 아, 이거 닦아내기 엄청 뻑뻑하다. 뻑뻑해? 잠깐만, 그러면 수월이 엄청 난다는 소리잖아.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게. 예? 아닙니다. 아니, 좀 이게. 저희 보조잖아요. 저희 보조. 선생님 보여주세요. 그 시팡, 그 색으로. 아, 잠깐만, 근데. 오! 엄청 기름. 야, 잠깐만. 미쳤어. 강도가 미쳤어. 우와. 여기 보면. 강도가 미쳤어. 어디? 근데 뭔가 올라오긴 하네, 진짜로. 진짜로. 진짜 올라오긴 하네. 원래 저희가 왁스를 닦을 때 좀 돌려가면서 닦잖아요. 네네. 근데 식용유를 할 때는 조금 한 방향으로 닦아주는 게. 그러니까 진짜 걷어낸다 생각하고 닦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슬리커도 있어. 나 안 보고 있거든요. 어때요? 봤을 때? 아니, 올라오긴 올라와요. 올라와. 진짜 올라오긴 올라와요. 하지만 버핑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다 봐도 자글자글해지긴 했어요, 진짜로. 진짜? 이러보세요. 오. 그렇긴 하네. 그쵸. 광도 마음에 들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라이팬에 기름을 딱 이제 쓰고 놔두면 하얗게 붙잖아요. 그쵸. 그게 경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왜 웃지? 하나의 단단한 층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있는 하얗게 그거. 층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층이 여기에 이제 일주일 지나면 여기 딱 생길 겁니다. 아, 얘는 반대구나. 열경화가 아니고. 그쵸. 차가워요. 아, 그 겨울에 맞는 코팅제네요. 그럼. 그렇지. 여름에는 이제 유리막 코팅제가 뜨거워야 경화가 잘 되고. 그렇다. 이거는 경화가 거의 그렇다야. 아, 맞는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과학적으로도 뭐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이게 원래 아크릴로그를 보여주는 제품이라. 아크릴이에요, 원래? 예. 사람 올라오긴 사람 올라와요. 물 쐈을 때 워터 퍼포먼스보다는 광도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고. 그렇죠, 그렇죠. 발수용이 침수용이지는. 자글자글함 때문에 이 광도 위주의 왁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알겠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게 잔사가 안 없어진다. 계속 남아요. 이거 솔직히 아, 근데 진짜 쨍해지긴 했어. 아니, 근데 이게 믿고 싶긴 한데 잔사만 좀 없애면은 혹시 그 두 번째 아이템도 있나요? 그럼요. 두 번째 아이템은 유리막 준비했으니까 고차스 아, 그게 혹시 버터야. 그게 혹시 이 버터인가요? 그럼요. 이제 패키징이 아마 세차 시장에서는 이런 특별한 패키징이 뭐, 패키징?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얘는 딱 이렇게 일체형으로. 아. 어플은 또 따로 안 주더라고 여기가. 여러분. 아, 이 실링까지. 아, 실링이 돼 있네요. 실링돼 있는 고체 박스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가마 갈라지면 와, 그쵸. 야. 깨끗해. 이야. 아, 냄새 너무 좋다. 내가 빵을 발라 먹어야지. 진짜 날카로워. 카나 먹어. 카나 먹어. 어떻게 묻어 나오나요, 근데? 아, 그럼요. 아이. 뭐야, 진짜 묻어 나온다. 이게 바르기 전, 이게 바르고 나서. 발린 게 보이죠? 이게 처음에는 고착스 바르실 때 좀 많은 양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래야 좀 발림성이.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안 발려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바를 때 그 부분만 또 남기 때문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것도 오, 그럴싸해, 진짜 그럴싸해. 뭐야? 아, 영상으로 진짜 오 발려. 우와, 오, 진짜 오, 잠깐만. 보이죠? 오, 이거 근데 고착스 쓰는 거랑 느낌이 똑같대요. 우와. 뭐 뻑뻑함이나 그런 것도 없고. 오, 아니 진짜 되게 좋은 고치역스 바른 느낌 난다. 사람은 한 50% 이상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 그럼요 이게. 야, 틈새는 바르지 마. 기잖아. 아, 틈새는 바르지 마. 그리고 지금 발림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네, 오, 진짜. 풋선 작업이 끝났어요. 어, 그러네요. 진짜 발림이. 이렇게 잘 발렸을 거야. 아니, 우와. 진짜.
야, 근데 이건 진짜 놀랍다. 고추장스 하는 것 같아. 밥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예. 1분에서 한 3분 정도 기다려줬다가 아, 걷어내줘야 돼요. 지금 아마 닦으면은 아, 이거 손으로 체크까지 해야 되나요? 예, 된 것 같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채왁스 개념이기 때문에 타월도 이제 털버핀 타월하고 일반 버핀 타월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반 버핀 여기 준비해놨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쪽 바늘 네. 일반 버핀 타월로 한번 닦아볼까? 아, 니네 그 타월 얼만 줄 아냐고. 무시해, 무시해. 빨리 해, 그냥 해. 오! 오, 잠깐만. 어, 얘는 식용유보다 진짜 그럴싸하다. 오! 우와! 걷어내주는 게. 아니. 살짝 뻑뻑하긴 한데.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아니, 닦기도 좋아. 살짝 뻑뻑하긴 한데 좀 많이 발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과다하게 바르면 또 안 되네요 이게. 네,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고추왁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냥 네. 욕심부려서 많이 바르면 오히려 걷어내는 양만 많아지고 아, 닦기가 그... 힘들어지는 거지. 야, 됐나? 아니 근데 광이 얘도 진짜 잘 올라온다. 아니, 와 인정하기 싫은데. 털버핑을 하니까는 또 반응이 어떤가요, 선생님? 털버핑은 아니네요. 아, 뻑뻑해요? 너무 뻑뻑해요. 이게 요즘 고체학스들도 강동규 타월로 전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털버핑보다는 강동규 타월, 2차는 털타월. 예, 그렇게 좀 걷어내는 용도로만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걷는 거 들을수록 얘네 얼굴이 보여요, 광도가. 그러니까 이게 인정하기 싫은데 강도는 좋고. 야, 잘 닦인다, 진짜. 식용유보다는 확실히 작업성이 좋은 것 같아요. 쉬워 쉬워 아주 그냥. 네. 일단 식용유와 살짝의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고추왁스라 그런가 약간 웨트하지 않나요? 아니 저거 진짜 저기는 그럴 싸여 아크릴 같고. 네. 이거는 진짜 물에 딱 한층 잠기고 있으니까요. 원래 이 시험 주제가 식용유하고 버터였잖아요. 예예. 예. 근데 제가 마트를 갔다가 몇 가지 더 구매를 해왔어요. 이거 감독님 알고 있나요? 뭐라고? 몇 가지 더 발라볼 거예요. 지금 말 얘기 드렸죠? 됐어요? 왁스마다 차이가 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구성이 높은 왁스, 아니면 뭐 작업하기 쉬운 왁스, 퍼포먼스가 좋은 왁스. 기름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올리브유, 해바라기 씨유, 뭐 카놀라유, 뭐 포도씨유. 종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영상 주제에 초점을 생각을 하면은 기름으로 코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기름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름을 참기름은 안 되는데 참기름은 될 수도 있죠. 그렇지, 그렇지. 다음 거는 이제 좀 차에 쓸 때 살짝 좀 조심해야 돼요. 아 예. 왜냐? 아, 하지 마. 아 자동차가 놀래요? 네, 잘못 카놀라 얘기 때문에. 아 미친. 얘는 뭐예요? 이거 작은 참기름. 참기름. 아 진짜 고소한. 고소한 걸로 갖고 왔네? 네. 그냥 참기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얘 때문에 많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고소한 걸로 좀 달래줘요. 아~ 근데 여태까지는 다 늦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고소한 것도 먹여줘야지 차가 좋아할 것이다. 아니 뭐 진짜 디테일러네요. 아, 야. 아 타이어 여기 아래. 오? 아 이게 플라스틱에도 한번 발라. 플라스틱 드레싱이 되겠네. 아 잠깐만. 오씨. 된다. 오 야, 진짜 돼. 진짜 돼. 이제 잘랐어. 아니 잘 나왔다니까. 아니 안 돼도 된다니까. 야 감독님 좋겠다. 와. 이쪽도 닦아 볼게요. 뻑뻑해. 제발 그만해. 야 진짜 뻑뻑한데 여기는? 어우 식용유보다 더 뻑뻑하다요. 그래서 카놀라를. 아 그래서 놀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차가 놀랄 수도 있어서. 아 그렇구나. 그래도 안 닦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면을 좀 바꿔서 닦아보면은 면을 바꿔서 닦으면은 뭐 잘 닦이네요. 아니 이게 제일 쨍한데? 그니까 확실히 저의 그 추측이 맞았어요. 기름마다 이 성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슬립감과 약간 반짝이는 광도를 원하신다면은 카놀라유다. 아니 이게 왜 줬냐고. 아니 진짜 다 된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웬만한 아니 솔직히 광고 쪽으로는 경고가 돼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나? 아 좋았어. 이 아이템의 특징들이 확실하게 보이네요. 네네. 자, 바로 참기름을 사용해볼게요. 야 잠깐만 이거 너무 고소하다 냄새가. 아, 냄새가. 아 배고파. 야 그만. 아니 완전히 그 오늘 금색이야 금색. 그냥 봤어?
와 냄새. 근데 이거 감성이다. 약간 이렇게 퍼졌습니다. 지금 참기름도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어떤 세차장구에서 맡을 수도 없는 냄새. 그렇지. 처음 맡던 거예요. 세차장구에서 이런 냄새는. 한번 닦아보자. 그리고 밑에 플라스틱들은 지금 저쪽으로 했는데 또 안 여기 아, 여기는 안 해주면 안 돼요. 안 하면 섭하니까. 안 해도 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보세요. 네. 진짜 잘 돼. 아니 참기름이 더 잘 되는데. 야, 아니 진짜 잘 돼. 아니 무광이 됐는데 차가? 여기 진짜 사고란 느낌이긴 한데. 차가 무광이 됐는데. 아니 면 바꾸니까 좀 닦인다. 그래. 면을 좀 바꿔줘야 돼. 아 그러네. 아 면 바꾸니까 잘 닦인다. 어, 잘 닦기도 하고 여기도 광도가. 아니, 근데 진짜 진해. 진짜 진해. 저거 펄이 살아납니다. 지금 펄이. 그리고 얘는 장사도 많이 안 나와요. 광업성이 얘가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아니, 광은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선생님들. 참기름 제일 마음에 드세요? 예. 아, 딱 제가 이게 웨티칸 걸 좋아해가지고. 네. 일단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예. 작업을 할 때 고소한 냄새가 날 때문에 아~ 기분이 좋아질 뿐더러. 예. 이렇게 차량에 털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것. 슬립감은 살짝 떨어지네요. 아까 저기 쪽보다는. 예, 모든 걸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 내구성에 좀 초점이 맞죠. 그렇죠. 내구성과 색감 복원. 아, 네, 그런 거기에 글레이징 효과? 예, 그렇죠. 예.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진해졌어. 아, 여기 찢었어, 진짜. 완전. 예. 아, 진짜 대박이네요, 선생님. 이번 편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번 편만요? 아니요, 아무튼 이번 편이 제일 이제 제가 만족도가 높게 보인다. 아, 이게 침수형 왁스인가? 이게 지금, 이게 물이 약간 미국 코팅제들 마냥 막 찢어지는 느낌 나는 이게 비딩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물 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경화가 아니라고. 아, 그럼 다른 면으로 가보죠. 빠르게든 다른 면으로 가보죠. 다른 면에 이제 경화가 필요 없거든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예. 야, 이 X인 것 같아. 아, 지금 이거. 시팅이 좋잖아요. 아, 뭐야, 시팅이. 뭔 소리? 시팅이 좋잖아요, 시팅. 버터 가볼까요? 버터. 와, 시팅, 와. 욕한 거 안 줘, 방금? 시팅력, 시팅. 시팅을 뭐라고, 시팅을. 아무것도. 아니, 슈팅이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참기름. 이게 네 가지 다 일단은 광고랑 그런 건 좋았잖아. 그치. 근데 퍼포먼스까지는. 빼고는 다 좋았지. 그렇게 그렇지.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초점은 광고화에 맞춰져 있다고. 이거 비디스틱에 맞춘 제품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다. 이게 이제 기름마다도 방금 바르다는 거 본인들이 눈으로 직접 보셨고. 본인들이? 그렇지. 우리들 걸고 지는 건데. 직접 니네가... 보셨고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이 제품은 어떤 제품과 비슷하다. 뭐 콩기름은 아니 참기름은 어떤 제품과 비슷하다 이런 걸 쭉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참고해서 어떤 기름 오늘은 어떤 기름으로 하지 할 때 딱 모르기 쉽게. 하여튼 오늘은 저희가 이게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이 식용유하고 버터를 분장면에 한번 발라봐 주세요. 이거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광도와 슬립감은 좋아진다. 근데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아, 인정. 네, 솔직히 광도와 슬립감은 그래 인정. 근데 단 작업성이 아무래도 좀 뻑뻑했다. 그러면 그건 어떨까요? 일단 오늘 이 영상에서 지금 뭐 광도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린 것 같고 이게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걸 전체 시공하고 그 광도를 보여주는 게 그래야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오늘? 참기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요. 고소하게 퍼지는 그 향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진짜 그 펄이 살아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차 지나가면 사람들이 허 어디서 코스한 냄새 나. 아 근데 진짜로 그럴 것 같아. 만약에 옆에서 내가 달리고 있으면 문 열고 달리면 뒤에 들어올 것 같아 냄새가. 어디서 잠기는 냄새. 혼자 막 벌꾸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실험 콘텐츠는 이제 또 많은 요청이 있었었던 LN 그래핀으로 폼랜스. 어? 루미너스 LN 그래핀 그 바르는 거를. 네, 폼랜스요. 네. 아 옛날에 우리 그래핀 썼던 것처럼. 이 영상처럼요. 근데 그거 엄청나게 잘 나오긴 했어. 우리 따라하는 사람도 진짜 많았어. LN 그래핀을 폼랜스에 넣어서 사용해주세요라는 댓글들이 은근히 있었고 거기에 좋아요가 상당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앞으로도 뭐 다양한 의견들 있으시면 다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실험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참 길게 저희가 이 컨텐츠를 끌고 갈 거라 진짜 자극적인 거 진짜 재밌는 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미친놈을 꺼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